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오늘도 하나 이글스를 꺾고 5연승을 내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켈리와 남지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에이스 켈리가 나왔고 하나는 이 킹엄과 카펜터가 없는 상황에서 남지민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쉬운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팀 타선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점수와는 많이 연결이 안 되고 또 이 켈리도 7피안타를 허용하면서 고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필요할 때 박혜민 선수가 점수를 뽑아주고 또 유강남 선수의 2타점도 있었고요. 켈리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최소 실점으로 하나를 이 피홈런 맞은 거 이외에는 실점하지 않으면서 5와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최은성, 서건창, 뭐 홍창기 이런 선수들이 고르게 좀 타선에서 움직여줬고요. 박혜민 선수가 오늘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MVP가 될 정도로 3경기 연속 3안타에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켈리가 일단은 시즌 4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서 이 5이닝을 채우기는 했지만 8실점을 하면서 거의 뭐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던 케이시 켈리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이닝도 늘고 이 실점도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5와 3분의 2이닝 동안 7피안타 7탈삼진 이 2실점 91구의 공을 던졌고요. 시즌 4승째를 기록을 했고 켈리가 마운드에 있을 때 LG 트윈스는 6경기에서 5승 1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다행히 이 초반에 조금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승리 투수를 계속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굉장히 들쑥날쑥한 피칭을 했었고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랬는데 올해는 이 다승 페이스가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 볼넷이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5이닝 이상 1볼넷 이하 피칭을 4경기 연속 이어갔고요. 지난해 볼넷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9이닝당 볼넷 수가 3.05개로 켈리가 2019 시즌, 2020 시즌에는 9이닝당 볼넷이 2개 조금 넘었는데 지난 시즌 볼넷들이 좀 늘면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1볼넷 이하의 피칭을 해주면서 4-4-9가 많지 않다 보니까 피안타는 조금 많아질 수가 있어도 그래도 켈리가 제구력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대량 실점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김인환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했다는 건데 김인환 선수가 빠른 카운트에 좀 타격을 하는 선수예요. 적극적인 타자라서 좀 더 신중하게 승부를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켈리가 이제 홈런을 허용했고 올 시즌 피홈런 3개가 있는데 모두 좌타자 닉마틴이 김재환, 김인환에게 또 홈런을 허용하게 된 케이시 켈리였습니다. 그래서 피홈런 하나를 맞았지만 어쨌든 켈리가 이 LG 트윈스가 연승을 달릴 때 이우찬, 배재준, 플러코, 이민호, 켈리까지 긴 이닝을 소화시켜주는 선수가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으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계속 타고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권에 박혜민이 들어섰을 때 이 상황은 모두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살아났고 또 문성두 선수가 빠진 2번 자리를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2회말에 2득점을 내는 상황에서도 선두타자 유강남이 볼넷으로 나가고 문보경 선수, 이재원 선수가 이 아웃이 되면서 투아웃 1루였지만 서건창 선수의 타구가 이 센터 쪽으로 가는데 정은원이 막아봤지만 내야 안타로 결국 출루가 되었고요. 홍창기의 타구도 센터 쪽으로 가는데 정은원이 슬라이딩 캐치를 해서 막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주자가 세이브 되면서 투아웃에 만루가 되었고 이 만루 찬스가 박혜민에게 연결이 됐는데 박혜민 선수가 이 중전 2타점 적시타로 팀의 귀중한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고 들어갔어요. 남지민이 빠른 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네 가지의 구종을 던지는데 오늘 이 첫 타석에서는 빠른 볼을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던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인환의 투런 홈런으로 동점을 허용한 이후에 바로 이제 다음 이닝 반격이 좀 필요했는데 4회 말 2대2 동점 상황에서 선두타자 서건창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멀티출루 경기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의 땅볼 타구가 1-2루간 이 1루수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우전 안타가 되었고 서건창 선수가 3루까지 진출을 했고요. 무사 1-3루 상황에서 2번 타자 박혜민 선수가 이번에는 남지민의 체인지업을 밀어쳐서
유격수 옆을 지나가는 좌전 안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혜민 선수가 창원 NC전부터 시작해서 3루간으로 빠지는 이 밀어치는 타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팬분들이 말씀하시길 요런 타구가 나왔을 때 박혜민은 완전히 사랑한 것이다 라고 또 설명서를 알려주셨는데 그 말대로 역시 박혜민 선수가 오늘 세 번째 타석에서는 밀어치는 적시타를 기록을 하면서 3타점째를 올리게 되었고 3경기 연속 3안타를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대2 한 점차의 살얼음판을 걷는 리드에서 이 만루 기회가 있었습니다. 6회 말 만루에서 유강남 선수가 또 놓치지 않고 찬스를 살리면서 팀의 귀중한 추가점을 뽑아냈습니다. 6회 말 원아웃에서 김현 선수가 본래 출루를 했고 최은성 선수가 이 강재민을 상대로 끈질긴 승부 끝에 이 좌익 선상에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원아웃 주자 2, 3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 벤치는 아무래도 오전 선수가 좌타자기도 하고 오늘 기록은 안 좋았지만 또 병살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지환을 거르고 유강남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유강남 선수가 이 강재민의 또 가운데 쪽으로 좀 몰리는 공이었어요. 이 공을 잘 받아쳐서 3루수 옆쪽을 지나가는 2타점 1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팀에 필요한 추가점을 만루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유강남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2타점 적시타인데 사실 오늘 제가 직관에 가서 강재민의 공을 보니까 지난해만큼의 강재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패스트볼 구속도 많이 안 나오고 변화구도 좀 몰리거나 무딘 모습이었는데 이 강재민을 상대로도 유강남 선수가 만루에서 적시타를 만들어냈고 유강남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권에서 32타수 10안타 14타점 타율 3할 1푼 3리입니다. 득점권에서 상당히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에 비해서 장타는 줄었지만 오늘도 이제 볼넷도 얻어나가고 득점권에서는 간결한 스윙으로 또 적시타를 만들어내고 또 밀어치는 타구도 많이 나오면서 체감적으로는 유강남이 많이 예전에는 타격으로도 좀 뒷목 잡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장타를 물론 쳐주는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득점권에서 뭐 병살타를 치거나 내야플라이, 파울플라이로 물러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타격에서 만만히 볼 타자가 아니다. 특히 득점권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가 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강남의 귀중한 2타점 아니었으면 한 점차에서 정우영, 고우석 모두 주자를 출루시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요 귀중한 2타점 때문에 경기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켈리가 5와 3분의 1이닝 던진 이후에 김대유 선수 한타자 이정경 선수의 1이닝을 깔끔하게 맞고 석점차 리드 상황에서 정우영과 고우석이 올라왔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좌타자 정은원을 상대로 볼넷을 허용을 했고 이제 우타자인 최재훈 선수를 상대를 했는데 최재훈 선수가 또 투수 쪽에 큰 바운드 땅볼을 잡아냈고 또 2루 베이스 쪽으로 송구를 하면서 오지환 선수를 거쳐서 1루까지 마무리를 하는 163 병살타를 유도해서 이 좌타자인 터크먼한테 주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터크먼이 득점권에 1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우영 선수가 막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좌타자를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정우영 선수에게 이런 이 터크먼 득점권 상황 그리고 뒤에는 노시환 이런 찬스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최재훈의 병살타로 한번 흐름이 꺾인 것 같고 터크먼을 2루 땅볼로 만들어내면서 아웃카운트 3개를 잘 처리를 했습니다. 병살타와 땅볼로.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9회에는 고우석이 나왔습니다. 노시환과의 힘대 대결. 노시환이 포심 패스트볼 하나를 노리고 있었는데 승부를 잘 하다가 이제 포심 패스트볼을 받쳐놓고 타격을 하면서 좌중간 쪽에 2루타로 출루를 합니다. 그리고 김인환 선수 까다로운 타자를 2루 땅볼로 처리해서 원아웃 3루가 되었고 이 득점권 위기에서 하주석에게 승부를 잘 해봤습니다만 결국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하면서 원아웃 주자 1, 3루가 되었고요. 7번 타자 이진영이 또 투수 땅볼을 쳤는데 고우석 선수가 땅볼을 잡아서 2루수 서건창에게 서건창이 1루로 또 송구를 가져가면서 고우석 선수 역시 병살타로 이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요.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KBO 역대 15번째 기록이고요. 이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 모두 이 투수 병살 유도도 잘했고 본인들이 침착하게 수비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빠르게 잘 만들어냈고 역시 땅볼 유도가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승조의 이 정우영, 고우석, 앞에 던진 이정용, 김대유까지 LG 트윈스의 리드를 또 변함없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개치 장면, 어제에 이어서 이 한화의 흐름을 끊는 플레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1회 초 이 터크먼 선수가 투아웃 이후에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3구가 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터크먼이 제가 외야에 있어서 좀 잘 보였는데 1루에서 리드폭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볼이 되면은 1루로 귀루를 하던지 투수가 던질 때 스타트를 끊었어야 되는데 포수가 공을 잡고 이 다음 플레이를 하려는 순간 뒤늦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유강남 선수가 도루를 좀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고 터크먼이 올 시즌 리그 도루 1위예요. 근데 이제 이 초반에 도루를 하나 실패를 하면서 노시안 쪽으로 투아웃 1루 혹은 2루의 찬스가 갈 뻔했는데 노시안 선수가 또 2회에 선두타자 출루를 했잖아요. 만약에 터크먼이 루상에 계속 있었으면은 찬스가 되거나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터크먼이 찬물을 한번 끼얹었고 5회 초 원아웃에서는 정민규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타자 정은원 때 폭투가 나왔어요. 폭투가 나와서 2루에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갔는데 2루심이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현장에서도 좀 자세히 보기 어려웠는데 비디오를 통해서 아웃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민규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고 일어서는 순간 잠깐 이 발 바꾸는 사이에 발이 좀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오지환 선수의 태그가 끝까지 정민규 선수의 몸에 닿으면서 결국에는 그 짧은 틈에 오지환이 태그를 하는 센스로 이 정민규 선수가 2루에서 아웃이 되었고요. 슬라이딩을 하고 일어나는 과정에 그 짧은 시간에 살짝 떨어진 틈을 오지환 선수가 아주 잘 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득점권에 나갈 수 있는 걸 하나가 루상에서의 두 번의 아웃으로 인해서 이 주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어쨌든 마운드에 있는 켈리라든지 또 LG 트윈스 선수단에 조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 상대의 빈틈이 나왔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놓치지 않는 모습 이게 연승을 달리고 있는 숨은 비결이라고 아무리 상대가 하위권 팀이라지만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아웃을 시키고 빈틈을 놓치지 않는 이런 플레이들 아주 팀 연승의 숨은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MVP 박혜민 선수입니다. 며칠 사이에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모두 오른 박혜민 선수고요. 3경기 연속 3안타 경기를 했는데 이게 박혜민 선수가 커리어 최초라고 합니다. 삼성에 있을 때도 3경기 연속으로 3안타는 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이적 후에 첫 3타점 경기까지 완성을 했던 박혜민 선수고요. 올 시즌 박혜민 선수가 말루 상황 4타석에 들어섰는데 몸에 맞는 볼 2개, 볼넷 하나, 안타 하나로 이 4번의 상황 모두 타점과 연결을 시켰고 1타수 1안타 5타점 상황이 되는 말루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 역시 이 삼성에서 온 선수기 때문에 LG 타자들은 말루 찬스가 오면은 말루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박혜민은 말루에서 한 번도 타점을 거른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3경기에서 12타수 9안타 4타점 2득점 1도루로 7할 오픈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5월 7일 경기 후에 시즌 성적이 1할 7푼 5리의 타율, 2할 9푼 9리의 출루율, 2할 1푼 1루의 장타율에 그쳤지만 이후에 3경기 12타수 9안타를 치고 난 이후에 아직 박혜민 선수가 박혜민다운 성적을 올리기에는 좀 더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 어쨌든 1할 때 타율에서 벗어나서 2할 2푼 7리의 타율, 출루율도 3할 때 진입을 했습니다. 3할 3푼 1리에 올랐고 장타율도 2할 5푼 8리를 기록하면서 루상에 정말 신나게 나가고 있는 박혜민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또다시 수입에 도전합니다. 과연 두 시리즈 연속 시리즈 수입을 거둘 수 있을지 배재준과 김민우의 맞대결 엠스프를 통해서 6시 반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또 급하게 직관을 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직관 성적 5할을 마쳤어요. 4승 4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홈에서 그동안 좀 승률이 낮아서 저도 그렇고 이 홈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하나전에서 홈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한 게 정말 고무적인 것 같고 이 연승 행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쭉 이어가서 또 선두 추격 계속 해봐야죠. 2위도 굳히고 선두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